반갑습니다. 한티입니다. 5월 25일이 광주 시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딱 하루 그날 광주 시청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닭소리. 와, 이거 누가 작정하고 왔구나. 오늘 또 두 명이 취객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오라버니 어떻게 기대어볼래요? 청춘 즐기고 싶어? 광주와 광주 넘버원 광주시청 청사 바로 앞이거든요. 여기 장미꽃 정원들이 있어요. 굉장히 예뻐요. 제가 걸어서 여기 광주청사 이거 장미 꽃밭이 이뻐가지고 한 번씩 옵니다. 축제 현장의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음악 소리 들리시죠? 와, 사람들 지금도 겁나 많은데. 저는 돗자리 가지고 왔는데요. 사람들이 텐트를 갖고 와버렸네. 아닌가? 이거 행사 측에서 제공해 주는 건가? 텐트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광주 아닙니까? 함께 즐기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어느덧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나와야 되는데. 와. 이게 다 뭐지? 아, 여기는 아문화가좀 그쪽인가 보다. 베트남. 신짜오. 신짜오. 실내에도 뭐가 있어? 와. 야, 이 축제 규모 장난 아니다. 외국인들도 겁나 와. 에이, 이거 다 뭔가? 뭐죠? 아, 이거 우리 이제 광주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예. 해서 예. 투표해 주시면 그거 이제 도장 찍어가지고 여기 하면 기념품으로 아이스크림을 하시고. 아, 그래요? 예. 여기 이게 정책 박람회 현장인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을 서 있나 싶었더니만 뭐 스탬프 받으면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주세요. 야, 이게 충정축제는 야외에 이런 게 있었는데. 웰컴. 오, 오, 이게 다 뭐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목걸이 만들지. 아, 목걸이 만드는 거예요? 목걸이. 아. 다시 야외로 나왔는데요. 와, 행사 엄청나게 규모 커요. 이게 시청 앞 광장 그리고 광역시 의회 광장인데 여기 잔디밭이 엄청 넓거든요. 저녁에서 전부 다 이벤트를 해요. 이게 뭐야?
밤에 불 들어오겠다. 오늘 초대 가수도 또 많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와, 일찍 왔다고 나도 왔는데 사람들 겁나 많네. 오늘 이분 온대요. 네, 고맙습니다. 뭔가 이거 못할까. 이 행사에서 다음 주 푸드 트럭 왔어. 무대 감독님 푸드. 여기 순대집. 와, 사람들 엄청 보네. 이거 스테이크. 참여를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져가시면 전동주를 가져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밸런스 보드 게임 저와 함께 진행을 엄청 많아요.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앞에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밸런스 보드 게임. 여기가 이제 메인 공연장. 아, 아직 아닌 것 같네요. 어우. 분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쪽에 줄을 먼저 서주세요. 철권대회 하고 있어요. 슬라이드 키로 보면 130cm 슬라이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와, 애들 좋아하겠다. 아이들이 계속 그 튜브 안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자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외 간이 풀장인데 이걸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 또 있어. 옆에 또 있어.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뭘 해와 주자기야. 나마스테. 나마스테. 하이. 하이. 이건 가격이 좀 싸다. 괜찮다. 캐나다. 여기도 베트남이다. 여기는 루마니아. 여기는 방글라데시. 재밌네.
딱 2,000원입니다. 판매하는 저기 현지 음식들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카드가 안 돼요. 무조건 현금. 아, 벌어다 생겼다. 무엇일까요? 이번에 부동산 규모 엄청 커요. 그리고 돗자리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검색하시는 동안 저 잠깐 필요가 없어요. 앉을 때 겁나 많아요. 오려고 했는데 간이 의자들 중간중간에 계속 있고요. 응회암 공부 잘했다. 이거 망쳐 나오면 안 돼? 베트남? 네. 베트남? 아, 베트남 거예요? 베트남 모자하고 다른 나라 모자도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아니, 베트남은 살았어요? 주셨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선생님입니다. 됐습니다. 이따 열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 이 동네가 제일 재밌어요. 외국에도. 오, 정말. 여기가 재밌어. 이따 지연이 누나랑 구경사이랑 이쪽에서 놀자고 해야겠다. 여기도 테이블 많아요. 앉을 때 천지야. 뭐 선물을 받았거든요. 뭐지? 뭐야 이거? 수세미래요. 친환경. 집에 가서 써봐야겠다. 아, 이게 다문화 가정들 도움 필요하면 통역 서비스를 해주나 봐요. 다누리 콜센터 그 직원들인가 보다. 합성을 다 했는데요. What is this? This is Chenna Chan. Is Chenna Chan? This is Chenna Chan. Is Chenna Chan. Pakistan? Who? Pakistan. 여기 파키스탄이랑 인도에서는요 인사가 나마스테. 나마스테. 있어요. 네. 만났을 때도 나마스테, 헤어질 때도 나마스테. 인사. We Pakistani say Salaam Alaikum. 아, Salaam Alaikum. 아, 살람 알리, 살람 알리. 아, 알겠어. 아, 나 이것도. 비스밀라히라 마닐라히. 아, 오, 오케이. 비스밀라히라 마닐라히. 어떤 유튜브 채널님? H-A-N-T, 한티. H-A-N-T. 예, 한티. Do you have Instagram? No. I don't have. Only YouTube. You want to try this? I can. Later. My friend. Ah, this one, this guy. This is you. Yeah. Please subscribe. You got one subscriber. When will you upload?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애기만 나오면 돼. 우리 구독자님이에요. 지난번 양동 통맥축제에서도 만났는데 이 녀석이 나 보더니 막 저기서부터 막 뛰어. 잘 있었어. 너 이름 뭐야? What's your name? 박정환. 박정환. 박정환? My name is Han. 한지 삼촌. 한지 삼촌. 같이 보거든요, 항상.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너네 이름 뭐야? 김승우. 승. 김슬우. 슬. 슬. 안녕, 반가워. 지금 또 맞은편에 광주 시민을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녀석 뒤에서, 내 뒤에서 춤추고 딱 카메라 켜니까 저 얘도 춤추고. 안녕하세요. 구경내 오기 전에 이 식구들하고 놀자.
원아, 원아 인사. 유튜브 꼬미래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야? 최선이. 최선이? 최소한. 최소한. 애들이 이빨이 빠져가지고 말은 최소한. 최소한. 너는? 최고. 너는? 최고. 최고야? 아니, 원아 장난치지 말고요. 장난치지 않기. 우리 동네 이름은 최원이에요. 최원희. 최원희. 외자, 외자예요. 어머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심은혜. 심은혜. 반갑습니다. 저는 화정동 삽니다. 아, 화정동에서. 네. 어느 동네 살아? 저희는 천안에 어디 삽니다. 천남? 뭘 차고 오셨어요? 네네네. 차 어디서 오셨어요? 하긴 시청에 차들들은 많다던. 네, 맞아요. 차 널널 하더라고요. 저 그때 오전에 왔거든요. 아. 그래서 아니, 그때 널널 했어요. 저도 좀 일찍 왔어요. 근데 이거 불러갔나? 아, 희망의 꿈, 유튜브가 꿈이라는 친구예요. 화이팅!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나요? 여가 구경나이가 좀 야무락지거든요? 음식할 때는 똑깜똑한데 가끔씩 한 번씩 나사 하나 빠져! 광주 시청은요, 쌍촌동에 상구지구 있거든요. 근데 그 화정동에서 지하철 탄대. 도대체 지하철 왜 타지? 여기, 지하철 여기 없어요, 이 근처에. 있긴 한데, 멀어요. 아무리 여기 광주 대구 사람인데, 모른다 하더라도, 누나는 광주 사람이잖아. 나도 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말려야지. 아니, 근데 나도, 아, 그러나? 아, 그런가? 사장이라는 그 권력으로 짓눌렀구나. 입회막 있구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 내려가지고 지금 택시 타고 도착한 거예요. 이 도대체 몇 시간 걸려? 나를 걸어서 한 20분 걸을 거 아닌데. 여 오른데 한 시간 넘게 걸리지. 아, 대구 천년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니, 저는 진짜. 아니, 제가 광주 시내에서 그 잔디밭을 본 거예요. 아니, 시청! 시청! 잔디가 세고 센거 그 도착! 시내에 있는 거는 군 도청이에요. 운영도 안 하는 도청. 거기를 시청이라고 생각해. 거기를 어떻게 시청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거기라고 내가 지하철 타고 가자고. 나도 그래서 언니는 나도 그러자고. 어? 아, 뭔가? 거긴가? 나도 시청이. 여기 상황실에 있는 건 나도 알고 있었거든. 아, 근데 전화해가지고. 아. 빨리 당장 내리러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저기 여기가 자리가 되게 좋아요. 이 시우의 건물 있죠? 네. 이 안에서도 로비에서도 엄청나게 큰 행사도 있네요. 안에 한번 들어가볼까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화장실 있어요. 저거 보이죠? 저거 보이죠? 저거 없으면요 한참 걸어가겠어요. 담배 펴야 돼. 바로 앞에 여기 지금 거의 이태원이 이태원. 아, 진짜 외국인들 이렇게 정말 그런 거리에서 먹는 그런 느낌 나네요. 저 구경나이랑 지연이 누나가 이제 음식 사러 갔고요. 아이스박스 같은 건데 이걸 둘이서 낑낑거리고 들고 오더라고. 아, 누구 이 닭소리. 알콜. 옆에 지금 파키스탄 아가씨도 세면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들어갔대? 어? 어떻게 들어갔대? 내가 개고생을 해가지고 지하철도 내가 잘못 타가지고 이거를 올랐다 내렸다 진짜. 와, 이거 누가 작정하고 왔구나. 이거 완전 오늘도 두 명의 취객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들어갔대? 불굴의 의지로 나는 하고 만다. 응가 나나나나나나나나 싸! 다 쳐다보자. 이게 양사포기 볶음? 양고기. 네, 양고기래요. 이게 이렇게 세트로 제가 음료수를 시켰는데 이게 7,000원이거든요. 엄청 괜찮아요. 제가 조금 먹을게요. 아이랑이라고. 아, 그냥. 여기다가 들어가니까 레디. 너 한 분 사이 많이 세졌다? 자, 먹어봅시다. 난 이게 궁금해. 일단 먹어봐. 자. 이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네? 벌레가 생겼거든요. 벌레. 아, 나 그렇게 말하면 벌레가 생겼다고 먹기가 맛있어? 맛있어. 우리 한번 먹어보자. 난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술 먹을 때는 하면 안 되는데 무슬림 쪽에서는 음식 먹을 때 먹기 전에 비스밀라히라 마닐라히. 아, 오, 꾸덕꾸덕 하시네요. 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잘 먹겠습니다. 아니면 일용할 약속. 아, 그런 거구나. 오, 근데 그거를 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어느 것도 빨리. 우리는 서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 양고기 진짜 달성한 것 같아. 아, 국제 분위기 좋죠? 이거 마음 거 아닙니까? 애들 물놀이도 어제 하고 있던데. 저거는 어제 내일 고를 수 있는 거? 비키니 입고 저 한번 가봐. 아, 어른들은 못 들어가. 어른들 들어가. 아니 들어가. 어른들도 들어가. 들어가. 저기 샤워장이랑 탈의실 다 있어. 이 축제 진짜 많이 준비했어. 이거 찍어 먹는 거야. 아, 여기다가. 아니 근데 이게 양파? 몰라. 양파를 가지고 뭐 밀가루랑 계란을 같이 해서 뭔가 부친 그런 맛이에요. 먹어봤어? 어. 되게 약간 양파. 양파. 한국적인 맛. 베브라이프 김치. 김치. 우리야 김치. 적극적인 맛. 과일을 갖고 올 겁니다. She made it. 영어를 몰라서 자랑을 못하겠어요. 이런 슬픈 현실이 어디 있냐고. Very famous Korean restaurant, horse. 아, 예. 아니야. It's me. 김치. 자, 우리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Hello. 또 TV입니다. 자꾸에. My name is Ha. Her name is Gu. 기왕이면 우리 송가희 씨가 오히려 도전을 스스로 빨리 진행해 주십니다. 아이샤. 아이샤. 나이스 투 유. 치킨 고멘 롤. 우리나라 음식이에요. 아, 이름만 알고 뭐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진짜 나 사람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인간적인 매력 얼마나 좋은가요? 넌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헛소린 여전하네.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불라. 이게 진짜 많이 팔리나 봐요. 그래서 저희 살 때 이게 라스트 마지막이에요. 이게 에티오피아의 치킨 고멘돌. 이거는 이거 베트남. 몰랐어. 우와, 그게 그 말이 이거 외국말도 아닌데 애들 몰랐어 그런 말이. 우와, 국밥 양고. 베트남 프로듀셔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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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국수, 이 안에 쌀 국수를 넣었어요. 여기는 우리는 이 안에 보통 막 야채, 고기 이런 걸 넣는데 얘네는 이 안에 쌀 국수를 넣어서 고기 넣을 거야. 고기 넣을 거 해산물 돼 있어. 이게 누구 거야? Thank you. Bye. Yeah. Bye.
enjoy. Ah, thank you. Enjoy. Bye. 이게 애기 어깨야. 뭐 감자도 들었고 고기는 있어. 고기 있어. 감자. 아삭아삭한데 돌리고 아 돌리겠다. 근데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싸가지고 먹어야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야. 어 왔어요.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아침 아닌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닌 줄 알았어요. 또 먹고 또 하다 보니 이더라고요. 아 이게 화장의 힘이죠. 신부 화장의 힘입니다. 분칠 너무 많이 했었어. 신부 화장의 힘이죠. 오늘 또 오늘 또 이걸 더 많이 따라. 본판이 이쁘다고요. 원래 본판이 예뻐요. 너하고 난 레벨이 달라. 아, 끌고 올까요? 네. 아니 식당에서 맨날 찌질하게 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노는 건데 난 원래 본판이 예쁘다고. 알았다. 자 이제 갑시다. 진짜 알았어. 올라갈까? 술이랑 술은 언제 먹는다? 나마스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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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에티오피아 누나 이름 뭐? 이제 먹어봐야지. 토마토 피자 소스 약간 연하게 해가지고 감자 해가지고 케밥 그거 해서 난이라고 하는 난 먹는 모습도 예뻐. 너 언니한테 까불면 모가지 날아간다. 누님 한 잔 더 드릴게요. 세요. 여기 가까 어디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에티오피아! 노래 나온다! 햄버 아니야. 브라보 아니야. 햄버 아니야. 진짜 뺐습니다. 아, 또 공짜. 내 스타일이네. 여기서 코스 한번 내서 알아가미 어떻게 해볼게요. 블랙백 노래. 이러시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뭐라? 그래서 우리 2차로 내가 집 근처에 가서 세븐일레븐에 혜경이 누나 그 전에 한곡 갑시다. 뭘요? 뮤직 리액션. 저기 음악을요 이제 뮤지션 음악을 틀면 BGM이나 저작권 문제가 걸리거든요. 하지만 유튜브 안에는 리액션이라고 하는 장르 하나가 있어요. 그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가 막 즐기면서 따라 부르고 하는 거는 저작권이 안 걸려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다가 작게라도 그 화면을 동시에 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수를 홍보해주고 그 곡을 홍보해주는 그러니까 리액션 영상이 돼요. 리액션. 아이 촌스럽다. 리액션이란 말 오늘 처음 듣죠. 리액션. 그래서 오늘은 어택션. 어택션. 블랙핑 요 에리어. Blackpink in your area.
나보고 앵간히 까불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앵간히 까불라고. 남의 여자한테 관심 꺼라. 나 먼저 케이비 쓰려고 할 때 이거 안 보세요. 오, 고객마, 이스카라스! 이런 여자야. 이런 여자야. 사랑이 있고, 너, 됐어! 예! 내가 제대로 홍보해줬어. 블랙핑 밥 한번 쏴. 바빠바빠바. 바빠바빠바. 자, 해봐. 자, 1, 2, 3, 4. 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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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스. 꿈꿈달, 꿈꿈달, 꿈꿈달. 역시 취객입니다. 광주 취객, 광주 취객. 어? 환장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백반 2차 왔거든요. 왔는데 구경나이가 이거 문어예요, 오징어예요, 낙지예요.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이거 아니, 이렇게 오징어 굵어요? 볶음. 이렇게 굵어? 구경나 이건 뭐야 이거? 빵. 오징어 볶음에 이거는 빵입니다. 이건 누가 갖고 왔죠? 이거는 박지연이 빠겨사가. 네. 네. 마가살이라고 그러죠. 자, 또 한 잔 하자. 갑니다. 고. 진정 즐기는 사람은 내가 백발 앞입니다. 정원아, 너 춤 잘 추잖아. 춤 춰봐. 해봐. 해봐. 가서 하자. 엄마 앞에 춤 추고. 해봐. 보자. 혜경이 누나. 같은 78년생인데 2월생, 이거 난 10월생. 몰라, 몰라, 야. 취객입니다. 취객입니다, 저희가. 나는 아니에요. 지금 노래도 하겠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이도 보여주고, 이도, 이도, 이도 한번. 온데이 DJ입니다. 야, 바꾸래야 하는 거지. 얘를 보여주고. 신기하지. 일단 사. 너도 땐 눈 앞에 가서 해야지. 눈 앞으로 가. 나한테 하지 마. 저리 가서 해. 저리 가서. 여기 지금 세븐일레븐 편의점입니다. 노래 너무 좋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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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하세요 일단. 부끄럽다. 쌀이 쌀이 계속해.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데? 좋죠. 세계적인 명곡이지. 네. 야, 나도 가볼까? 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바꾸내야 하는 거지. 신고 들어오고. 아, 이렇게 못 놀는다. 내가? 황가를 뺐어. 나만 좋은데, 이거. 누나 신고 들은 거 아니에요? 응? 아니,
겁니다. 이거 아프리카 방송 아닙니다. 이거 유튜브예요. 구경대 그만! 청춘 즐기게 해줄게. 광주로 와. 그 잘했죠.